안녕하세요. 호주 요리 유학 이민 취업 전문 셰프크루 대표 셰입니다. 아무래도 호주 쪽 유학원들이 많으니까 그와 관련된 광고들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특히 요리 분야에서는 뭐 저희 셰프크루가 큰 유학원이다 보니까 유독 다른 분야의 요리 유학 광고가 눈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몇몇 유학원들 광고에서 재미있는 문구들이 보이고, 야, 이게 재밌기도 하면서, 아, 요리 분야를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어떻게 저분들은 상담을 하지? 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런 유학원을 믿고 오는 학생들은 호주 현지에 와서 정말 어떤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번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요리 대학과 유학원은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께 더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100% 옳고 정답이고 뭐 다른 유학원들은 이런 거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유학원 광고 문구인데요. 뭐 실습 보장, 뭐 인턴십 취업 연계, 뭐 실습 시설 완비, 뭐 주 몇 회 출석과 학업 병행 가능, 뭐 점일도 지역 점수 가능, 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 광고를 봤어요. 이런 식의 요리 유학 광고가 진짜 많습니다. 뭐 두루뭉실하면서도 내용이 없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혹할 수 있는 것들이 담긴 것들이죠. 셰프크루에서는 이런 광고 문구를 본 적 있으신가요? 정말 요리의 요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학교 팔 때 이런 거 적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게 아니고 너무 웃기다는 거죠. 나름 이 교육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수송만 하면 땡인가? 우선 실습 보장은 뭐 몇 시간, 몇 주, 몇 개월 이런 거 뭐 적혀 있지도 않죠. 점일도 지역 점수 가능하다고 한 문구가 있는 거 보면 뭐 퍼스나 애들레이드, 골드코스트 이런 지역인 것 같은데 이쪽에서 이런 실습 시간이 긴 학교 시드니에 비하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실습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거죠. 다 있는 거니까. 특히나 인턴십 취업 연계라는 거 정말 무책임한 단어예요. 이런 인구 점일도 지역 학교에서는 무급 인턴십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연계해준다고 광고하는 학교나 유학원들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아니 돈 받고 일해도 모자랄 판에 무급 인턴십이라니요. 해외에서 오는 단체 프로그램 빼고는 이런 거 잘 없어요. 해준다고 덥석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학교에서는 취업시켜주는 모양새가 되겠지만 결국 학교랑 이어지는 업장에서는 공짜로 학생들 인력을 쓸 수 있는데 당연히 연계 프로그램이라고 하겠지. 정말 양심 밥 말아먹는 곳들이 많습니다. 몇몇 학교들에서 무급 인턴십 연계해준 거 정말 이해 안 가고 얼마나 준비를 안 해오길래 무급으로 일을 한다는 거야. 유학생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뭘 학교 가면 유학하면 뭐 다 되는 줄 알고 성공하는 줄 알고 뭐 있는 줄 알고 그냥 오니까 자기들 가치가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리대학교에서 취업 연계는 한계가 있고 이건 교육기관의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본인의 인력을 낭비하지 마시길 바래요. 그러려면 명성과 간판 혹은 뭐 배움이라는 등가 교환이 이루어져야 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테스야라는 전세계 4위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 뭐 일주일에 7, 80시간 일했어요. 뭐 불법이고 뭐 힘들죠. 하지만 이런 세계적인 곳에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의로 이렇게 일을 합니다. 뭐 등가 교환하는 거죠. 뭐 또 다른 문구, 실습시설 완비. 진짜 굉장히 웃기지 않나요? 실습시설이 완비 안 된 것도 있나? 그게 학교야?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마케팅 하는데 강의실 완비라고 자랑스럽게 적혀 있어봐. 웃기지 않아요? 단 실습장이 뭐 분리된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 배웠다가 실습장을 옮겼다가 뭐 버스와 지하철을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이상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죠. 뭐 주에 몇 회 학교를 가고 학업에 병행이 가능하고 원래 원래 호주에서는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에 몇 회 학교를 가는데 그 학업에 대비한 숙제량, 숙제 횟수, 뭐 일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날과 뭐 유급 실습 시간의 분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학교 비교는 요라 힘들어요. 다 설명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 점일도 지역 점수 가능, 이거 진짜 위험한 겁니다. 제가 이민법을 이야기할 때 이민 법무사님들을 대동해서 정말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현재 이민법을 보고 준비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법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지금의 법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육체 노동 기술직인 요리 유학에서의 법은 모두 직장과 연결된다는 거 여러분 꼭 알아두시길 바라요. 또한 기술 점수표에 의한 점수를 자꾸 언급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고객들 비자 진행 통계를 보면 99% 넘게 스폰서에서 영주권으로 넘어갑니다. 영주권을 빨리 딸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인구 점일도 지역 플러스 5점은 사실 아무짝에도 쓸모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좋은 직장을 구할 확률 자체를 없애버리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뭐 단 나이에 따라서 무조건 인구 점일도 지역으로 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호주 요리 유학을 위한 요리대학교 선택은 학비가 싸다고 다 싼 게 아닙니다.
조금 더 학비가 비싸더라도 더 학비를 저렴하게 할 유급 실습 기간이 길다든지 학교 수업의 횟수가 적다 하더라도 학교의 시스템과 과도한 학교 수업과 숙제가 있다든지 재시험의 기회와 보강 수업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직접 다녀보지 않으면 모르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절대로 학교에서 연계해주는 직장이 있고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도 믿지 마세요. 몇백 명의 학생들을 그렇게 다 못해줍니다. 그런 학교는 여태껏 보지도 못했어요. 물론 엄청 더 노력하는 학교들은 있지만 아니 학교 밖 요리 산업에 수만 개의 직장이 있고 본인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만 알면 나한테 맞는 직장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이런 거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선택하는 건 정말로 긴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역을 어디로 선택하고 학교를 어디 가냐에 따라서 경력을 잘 쌓을 수 있고 영주권에 유리하고 학업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는 뭐 그런 거는 뭐 결정이 되긴 하지만 이건 유학원의 눈높이가 아니라 셰프의 눈높이에서 상담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요리 쪽 경력이 없는 단순한 상담사에게 유학 이민 상담을 하시면 정말 많이 꼬이게 됩니다. 물론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요리 분야 자체 이해 없이 학교 브로셔만 주구장창 외워서 상담하면 그게 올바른 상담일까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의 현재 재정 상황, 영어 실력, 목표하는 바, 호주로의 영주권을 생각하는지 아닌지, 뭐 본인의 성격, 사회성, 체력, 성별에 따라서 정말 많은 부분들을 토대로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리 유학은 학업이 중심이 아니라 일과 사회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유학원 상담원이 요리사의 사회나 직업적 환경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셰프크루를 시작하기 전 해보지 못했던 분야인 뭐 케이터링, 카페, 캐주얼 다이닝 등의 경력을 쌓으러 갔었죠. 그 전까지는 뭐 호텔 파인다이닝, 하이엔드 파인다이닝밖에 몰랐으니까. 그래서 첫 상담은 셰프크루의 대표인 제가 무조건 상담을 진행합니다. 저희 행정팀도 저보다 요리 분야를 더 알지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비자 수속이나 행정 진행은 이민법무사님이나 행정팀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 분야는 저보다 훨씬 더 프로페셔널 하시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인 요리 유학에서는 학교의 선택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학교의 선택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뭐 저희에게 꼭 수속해야지 다 성공하고 잘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저는 잘못될 수 있는 부분들을 요리사의 관점에서 더욱 깊게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궁금하신 게 있으면 네,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 늘 건강하시고 체력관리 열정관리 하시는 하루가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